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안 물려줬는데 근데 나는 왜 대머리냐? 속눈썹까지 몸털이란 털은 다 빠지니까. 어? 몸털이야? 몸털이야? 나는 폭로되는 것보다 의외로 공짜 좋아하긴 하지 못하겠는 게 야 저게 과학적인가 봐. 그냥 야한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였나? 전우 여러분들, 저희는 출산입니다. 맨지로선! 우리 남자들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냐. 우리한테도 있던 고민, 한! 한이 좋대. 이걸 한 번에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오늘 어디로 왔다고? 보람나비한! 우리 맨지로선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먼저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영이라고 불러요. 최영! 안녕하세요. 삼각주장 엘리스입니다. 탈모의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 유전성 탈모. 개그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니네 아빠가 대머리면 너도 대머리야. 그런 거예요? 아빠가 대머리면 한 대 건너뛰니까 50대 50. 50대 50이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안 물려줬는데 근데 나는 왜 대머리냐? 엄마가 들고 온 거지. 엄마 쪽에서? 여자는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유전자는 그런 것 같아. 아빠 엄마 다 갖고 있으면 내가 대머리 받을 확률은 75%. 아, 너?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이야, 확률이 점점 주네. 야, 너 큰일났지. 아우. 원형 탈모 대표적으로. 원형. 주방이 생기고 스트레스성으로 면역 체계가 조금 흔들리면서 모근을 몸이 아닌 걸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많이 빠지는 거. 아, 그 부분만? 예. 전두성 탈모라고 해서 다 빠지는 분들도 있고 싹 다 나가는 경우도 있구나. 얼마나 빠졌어. 속눈썹까지 몸털이란 털은 다 빠지는 거. 어? 몸털이요? 몸까지? 보통 남자들이 이제 M자 생기고 M마가 올라가고 허리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 아, 유형이 여러 가지네. 탈모라는 게 이제 그 머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가늘어지는 거니까 보통 가늘어지다가 비어 보인다 싶을 때는 이미 한 절반은 진행했다고 봐야 돼. 당장 막 병원을 가기 힘들 때 자기 관리로 어떻게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거. 일단 착하게 살고. 아, 첫째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럼 병원을 가야죠. 아, 병원은 먼저 가고. 진료받고. 치킨들 하죠. 아, 술, 담배 안 하고? 꿈 애매한 질문인데. 어, 제가. 본인은 좋아. 야, 이거. 야, 애매한 질문. 애매하네. 왔어, 무조건 술, 담배 끊으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본인 하십니까? 조금. 어, 근데 진행되신 것 같은데요? 예. 실장님은 술, 담배 합니까? 아, 술만 하고. 술 좀 해주세요. 지금도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향수 좋은 거 쓰시더라고. 진로이스펙. 진로이스펙. 탈모가 진행됐는데 이거를 급하게 가리려고 이렇게 가발을 쓰게 되면 더 악화되니까. 저요. 아, 상관없어요. 모자를 막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열이 올라간다고 그런 것도 상관없구나. 그거 이거 잘못된 얘기들이네. 또 다른 게 뭡니까? 약 먹는 건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채식. 채식. 항산화 식품들. 아, 그거 유용하죠. 항산화 식품. 항산은 먹으면 죽고 녹색, 황금색 야채가 좋아요. 아, 고기류보다? 고기도 단백질 위주로는 상관없는데 페스토도 싶은 페스토도. 아, 좋구나. 남자분들이 헤어 제품이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잖아요. 많이 관리에 뭐 헤어 제품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쓰셔도 돼요. 다 물어 보고 가보세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요! 이거 쓰는 사람 누구야? 나요! 나요! 요 이쪽! 오, 대박. 스케일러는 마사지를 하고 중요한 게 스파클링 특허로 시원하고 피지 노폐물을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탈모 완화 성분이 든 샴푸가 있어서 이걸로 샴푸로 마무리 해봐 샴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나 두고 가봐요. 내가 쓰고 있는데 저희 또 맨지노선을 함께 해주신 우리 나요 우선 나요 근데 그 탈모약 먹으면 좀 정력이 떨어지거나 성기능이 감퇴된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성기능이 저하돼서 뭐 관계하고 싶지 않다든가 성기가
발전? 발전하는 거죠? 아니 성규가 발전해야 되거든요 요즘도. 약을 먹으면 저게 살짝 건들리는 게 있어서 남편 어머님 억제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복잡한 그렇게 말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게 돼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면서 딱 두 명 약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오 실제로? 드물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것도 심리적일 것 같아. 그래요 그 사람도. 심리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왜요? 슬프죠. 자 어제 OX 퀴즈 시간이 왔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질문 공세가 들어왔던 거. 이 루머를 오늘 최영께서 마구잡이로 뽀개주시겠습니다. 뽀개주는 시간. 삭발하고 다시 기르면 풍성해진다란 말이 있죠. 오, 이런 루머가 있죠. X. X. 오. 여기도 뽑으면 삭발하고 뽑는 거 다른데. 뽑는 거 틀려요? 뽑는 거 뭐야? 아니 그럼 그 풍성하니까. 소변을 바르면 괜찮아지. 나 처음 들어봤는데. 와 처음 들어보신데. 샴푸 안 쓰고 물로만 머리 감기 가능한가요? 오! 아 이것도 해들 것도 없고 득될 것도 없고 득될 것도 없고 야한 영화를 보면 털이 빨리 자란다. 빨리 자란다.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진짜. 노! Nope. 아, 아 엑스! 아 그냥 야한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였나? 염색약이나 파마 같은 거 하면 머리가 빠진다. 오! 가늘어진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탈모는 이제 뿌리가 약해져서 머리가 자라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성털화 되는 거죠. 파마나 탈색 염색을 하는지 머릿결 자체가 머릿결이 약해지니까. 약해지니까? 전혀. 전혀 시장이 없대요. 여러분들 스타일링 하세요.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루머를 싹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했는데요? 싹 다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 되는 분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요 남자들의 습관 중에 이게 이제 탈모에 좀 안 좋은 거 다 모아봤는데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세 개 능력으로 나머지를 다 걷어내 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상관없는 거부터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오? 머리 안 감기! 아 몰랐다 사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얘기하고 머리하고 상관이 예. 분노! 와 분노가 어딨네요. 나는 분노 때는 것보다 의외로 공짜 좋아하기나 약간 못했는데 야 저게 과학적인가 봐. 아니, 오 자민 와 해도 됩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만성피로 만성피로 나이도 돌리려 반대로 돼도 돼요. 공짜 좋아하기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음주 뺐어요. 와 음주가 공짜 좋아하기보다 더 해롭습니다. 오, 뺄게 없어! 뺄게 없습니다! 흡연은 만고불면의 진리잖아요? 흡연 자체가 뭐 탈모를 더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는데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 그러면 또 화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화나요. 끊으면 좋은데 담배를 핀다고 해서 뭐 죄책감 느끼시고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담배는 중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끊으세요. 웬만하면 끊다. 자 다음은 이제 자극적 음식 야식입니다. 식계에서 살찌개하고 동맥경화 당뇨 혈압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그게 머리를 빨리 빠집니다. 아~ 밖에 사서 먹는 음식은 다 몸에 해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사 먹는 거 아무 스트레스 한번 볼까요? 네. 만병의 근원 심하면은 다 빠진 사람도 있어. 한 방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미스테리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공짜 좋아하기.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좋은 쪽인 의미에서. 힘안 들이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 탕거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의 해야 될 뭐 약을 챙겨 먹는다든지 정도는 해야지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그냥 뭐 소변에 발라보자 다른 거 하면서 난 이걸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안 좋더라고요. 탈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니까 자기를 인문학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우리 최영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그녀 앨리스 실장님과 함께 질문 다양한 정보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맨지노산!